안녕하세요. 등번호 4번을 맡고 있는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는 박진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작은 형이 먼저 축구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작은 형이 다니던 축구부에서 이제 전북현대 경기를 보러 간다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갔는데 그날 이제 전북현대 경기를 보고 제가 이제 축구선수라는 꿈을 갖기 시작해서 실업팀에 1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팀을 이제 이적을 가서 지금 전북에서는 올해 2년 차입니다. 약간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해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여기 전북현대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어린 선수들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스토리를 알게 되면 박진섭이라는 선수가 조금 힘들게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라고 느낄 텐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그 빛을 발할 순간이 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운동선수다 보니까 이제 근육적인 것도 뭐 피로도 많이 쌓이고 이제 회복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제 소고기가 이제 근육 회복이 엄청 좋거든요. 단백질로 이제 고단백으로 이제 저희가 운동선수들이 많이 즐겨 찾는 음식인데 또 여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소울푸드로 자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섭이 형 쌈 하나 싸드리겠습니다. 섭이 형 그림 좋다. 어때요? 맛있다. 동생이 사주면 더 맛있죠. 항상 이렇게 홈 경기를 하면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많이 힘이 되거든요. 항상 저희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드릴 테니까 항상 경기장에 좀 많이 찾아오셔서 지금처럼 응원 변함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이면 녹초가 돼요. 안녕하세요. 저 한경미화원 15년 차 조옥자입니다. 5시 반에 나왔다 6시에 시작을 해요. 낙엽도 불고 불법 쓰레기 나오는 것도 처리하고 분리수거하고 그래요. 아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니까 힘들죠. 이게 지금 15년 동안 오면서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넘게 빠졌어요. 아이고 유리가 깨졌네. 아이고 이거 다치면 어떡하라고. 변기통을 그냥 내놨어요. 갖고 깼는데 그놈이 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한번 실명될 뿐 알았어요. 음식도 집어넣고 유리도 깨진 놈 넣어놓고 작업을 하다 이렇게 집다 보면 손도 다 찔러고 그래요 이게. 손 많이 다쳐요. 여사님이 와갖고 그냥 이 길이 깨끗해져서 빛이 나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피곤한데 욕받다. 내가 나를 칭찬을 해야지. 하루 수고했습니다. 냉면을 먹으면 속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져.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니까 엄마한테 냉면이 잘 맞나 봐. 아우 시원해. 딸이 사줘서 맛있게 잘 먹었어. 에이, 내가 더 앞으로 더 많이 사줄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자. 우리 재밌게 살자. 응.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랬어요. 숨고 싶고 울기도 퍽 울고 창피시러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좋은 일이구나. 사람들을 기분을 좋게 하는구나. 똑같이 기분 좋은 전주 시를 만들고 싶어요.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유식당 하시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정여정 간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날마다 어머님한테. 아, 여보 사랑해. 사랑해 아버님 해야죠. 사랑해. 고마워. 정말로 사랑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인정하시고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존엄하게 잘 지내다 갔다라고 인사 오실 때면 많이 보람도 느껴지고 그 환자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추억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하고 소중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쁘네요. 아무래도 환자분들 임종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와 정이 좀 들었던 나포가 형성됐던 이런 환자분들이 가실 때는 아무래도 슬픈 감정이 있고 그럴 때 좀 지치기도 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까운 산이나 들러 나가서 등산을 합니다. 예쁜 경치를 보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힘든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먹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음식은 밥, 김치, 찌개와 같이 먹는 집밥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집밥을 좋아해서 밥과 김치, 계란, 김과 같이 먹는 이 집밥 같은 이 식당을 좋아합니다. 선물과 같은 곳입니다. 호스피스를 알지 못했다면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환자들을 보면 내게 주어진 하루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환자들을 좀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군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최복무입니다. 지붕을 밖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붕이 여기 화목볼로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았잖아. 연통으로 가는 지금 통로가 다 이렇게 흐름으로 막혀 있어. 화재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원 본인의 안전입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현장은 언제나 화재와 연기가 있고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라서 머리 위에 장애물이라던가 낙하물이 있는지 발이 어디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가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된 지는 6년이 조금 지났고요. 화재 조사관은 1년 정도 됐습니다.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아 이게 왜 이렇게 났지?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났을까? 이 증거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번 더 현장을 보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옳은 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은 소방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 3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북 대표로 몸짱 소방관에도 출전을 하고 평창 올림픽의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파견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염, 아토피, 천식 없는 병이 없었어요. 굉장히 몸이 약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몸보신을 시켜주신다고 소 머리를 통째로 사오셔서 그걸 몇 시간째 국물을 내고 또 내고 그렇게 해서 소머리 국밥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언가 곤란에 빠지는 일은 잘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항상 의심하는 자세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